실연한 남성이 속상한 마음에 소주를 마십니다. 안주도 없이 말이지요.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커와 깡소주를 마시고 있노. 속버린다. 안주랑 물아. 우리는 술을 마실 때는 꼭 안주와 함께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안주는 술을 마시는 동안 속을 보호하고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술자리가 길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서양의 문화는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술을 안주와 함께 마신다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술 맛이 나냐? 서양인은 술 본연의 맛에 집중합니다. 안주는 술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경우를 든다면 우리는 다양한 음식과 잘 조화되는 가벼운 라거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서양인은 맥주 본연의 강렬한 맛과 향을 가지는 에일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맥주를 마시면 물처럼 싱겁다고 반응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2차, 3차 혹은 삐 꼽히며 밤을 새우며 마시지만 서양에서는 퇴근 후에 간단히 한두 잔 하는 해피아워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역시 마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속적인 음주를 위한 안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술 문화는 많이 다르지만 인류가 역사적으로 술을 매우 좋아했다는 사실은 동서양 모두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인류는 왜 술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신체는 이를 신경전달물질로 처리하며 특히 도파민과 같은 쾌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억제 신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긴장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흔히 용기 내어 여성에게 고백하려는 남성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맨정신엔 도저히 못하겠다. 술 한 잔 빨고 오자.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 때문입니다. 술은 인류 역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술자리는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감을 높이기 때문에 술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 문화적 전통입니다. 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 의식, 축제, 제례, 의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술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신성하거나 특별한 음료로 인식되며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장려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맥주와 와인이 제례와 신성한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에서 와인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에서의 술은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데 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술이 단순한 음료 이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술은 특별한 경험으로 즐기게 되는 문화적 요소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특히 사회적으로 긴장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관련된 특정한 기억과 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제, 결혼식,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술은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술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힘든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이 좋은 술을 발견했을까요? 이 남자는 신석기 시대 인류입니다. 그는 우연히 발효된 과일을 발견하고 그 즙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 개꿀이었습니다. 기분도 묘하게 좋았습니다. 과일은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을 내었고 남자는 이것을 우연히 섭취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남자는 그냥 떨어진 과일은 걷어차버리고 발효된 과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점차 내가 왜 고생스럽게 발효 과일을 찾아다닌 것인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 인류는 직접 곡물, 과일, 꿀 등을 저장하고 발효시켜 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술 제조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특정한 제조 방법이 없이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더 많은 양의 곡물과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술 제조의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곡물의 경우 빻아서 물에 섞은 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의 맥주와 같은 술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포리를 주로 사용하여 술을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맥주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벽화와 유물에도 술 제조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술은 인간만 즐기는 것일까요? 동물은 즐기지 않을까요? 네, 술을 섭취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지만 동물이 자연적으로 발효된 음식물로 술을 섭취하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술을 섭취하는 동물들입니다. 코끼리는 발효된 과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코끼리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발효된 과일을 먹고 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마룰라 나무 열매를 먹고 취하는 것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룰라 열매는 자연적으로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량 섭취하면 아무리 큰 코끼리라 하더라도 알코올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의 원숭이도 발효된 과일을 먹고 술에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원숭이들은 숲에서 자연 발효된 과일을 찾아 먹습니다. 이런 발효된 과일은 자연적인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어 원숭이들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발효된 과일을 먹고 비틀비틀 취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베르베트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 음료를 훔쳐 마시는 습관이 있기도 합니다. 벌도 과일이나 꿀을 섭취할 때 알코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벌들이 자연적으로 생산된 알코올을 섭취하면 취한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행 패턴이 불규칙적이거나 벌집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잃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소주 몇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지만 누구는 한 방울만 마셔도 취합니다. 주량은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의 회식 자리에서는 무조건 많이 마셔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호쾌한 사람이고 적게 마시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삼국지를 보면 열나 멋진 영웅 호걸들은 술도 참 잘 마십니다. 누군가 관우나 장비에게 술을 권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이러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지요. 사람이 술에 세고 약하고는 일명 술꾼 유전자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술꾼 유전자는 주로 인체가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이 유전자는 알코올 대사 능력과 관련된 효소를 생성하며 사람마다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알코올을 더 잘 분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더 민감하거나 분해 능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섭취되면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두 가지 주요 효소에 의해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두 효소를 관여하는 유전자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술에 대한 내성, 숙취의 강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인의 상당수는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빨리 취합니다. 반면 서양인은 술에 대한 내성이 높습니다. 독한 술을 물처럼 마셔도 표정 변화는 없지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알코올 소비가 동양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통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인류에게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발효된 과일이나 곡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코올에 노출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달하면서 술을 즐기는 문화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술을 잘 마시고 못 마시고는 유전적 차이로 인한 것이지 정신력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약한 척하네, 내 술은 받기 싫은 거냐 등등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체질 자체가 술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은 영상 올리고 한잔하러 가야겠습니다. 메뉴는
일단 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